자, 일단은 school life에 대해서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자. 자, what's wrong? 자, 무슨 일이야? You don't look well. 너 좋아 보이지 않는데? 자, I haven't felt well since last night.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Since 언제부터? Last night. 지난밤 이후로. Then why don't you go to the nurse office? 자, 지금 여기 학교에 있나 봐, 그렇지? Nurse office 하면 이제 보건실이니까, 자,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가는 건 어때? 얘는 what about 또는 how about going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렇지? 자, we have a project to finish. 자, 우리는 뭐가 있다? 프로젝트가 있어. 근데 어떤 프로젝트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요 프로젝트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끝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 I have to do my part. 나는 해야 한다. 나의 역할을 해야 한다. Don't worry. I can do it. 걱정하지 마. 나는 그걸 할수 있어. 즉, 요거 그것은 뭐겠어? 너의 역할이겠지, 그치? That's a lot for you to do. 자, 그거는 너무 많아. 뭐 여기서 하기에 너무 많아. 요건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를 이렇게 앞에 넣을 수 있지, 그치? for plus 목적격으로. 그래서 너가 하기에 너무 많아. 자, no problem. 괜찮아. I believe that taking care of your health is more important. 자, 나는 믿는다. 무엇을? 이만큼을 믿는다. 봤더니 뭐래? 자, 너의 건강을 take care of, 돌보는 거. 자, 그래서 동명사가 왔고 주어가 돌보는 것이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다. Thank you, 고마워. You're such a good friend.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자, 다음. 자, David. 오, David. 이거 이름 David? 자, David, school has started. 자, 학교가 시작했다. I'm really excited about meeting the new students in my class. 자, 나는 열나 신나. 뭐에 대해서 신나? 새로운 친구들, 친구들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신이 난다. 내 반에서. I envy you. 난 네가 부러워. You know, I'm shy around people I don't know. 자, 나는 너는 알잖아. 이만큼은 알잖아.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고, 내가 수줍어 한다는 걸 알잖아. 어머, 사람들 주변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I don't know.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지? 그래서 여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Also, new situations scare me. 또한 새로운 그 환경, 새로운 상황이 나를 무섭게 만든다. 그래서 얘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 weakness,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좀 수줍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그걸 좀 겁내야 한다라는 거. 자, well, most people have those problems.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those problems 하면 이 위에 요두 가지를 의미하겠지, 그치? I did too. 나도 그랬어. 여기서 did, 했다라는 건 어땠다는 거? 나도, I was shy. 나도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뭐, new situation scared me. 나를 무섭게 했어. 새로운 환경이.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고 You're kidding. 야, 너 농담하지 마. 농담이지? 그랬더니 No, I'm not. 아, 나 농담 아니야. 자, 여기 No, I'm not 이라고 해서 아니, 나는 아니야. 뭐 요거의 뉘앙스가 지금 어떤 뉘앙스야? 야, 너 농담이지? 그랬더니 아니, 나 그거 농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문장 요거 중요하니까 요 다음 문장 잘 한번 봐봐. I used to think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ought of me or how to act in new situations. 자, used to 하면 뭐, 아,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나는 열나 많이 생각하곤 했었어. 뭐에 대해서? 다음, 요 about 전치사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명사류 중에 하나잖아. or 또는 얘는 의문사 투부정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할 때, 이 what이 무엇으로 해석이 안 되고, 어떻게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열람만이 생각하곤 했다. 또는, 행동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행동할지, 이렇게 해도 되지. 새로운 환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곤 했어. Really? How did you overcome your shyness? 자, 어떻게 너는 극복했니? 너의 그 수줍음을 어떻게 극복했니? 그랬더니, I try to see my good points rather than my weaknesses. 자, 나는 보려고 노력했어. 나의 good point, strength, 어떤 그 강점이라든지, 이런 그 좋은 점을 보려고 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보다는 나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자, that helped me to have confidence. 자, 그것이, 즉, 여기 나오는 이 앞문장이 도왔다. 나를 뭐하도록 도왔어?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줬다. 이 help는 준사역 동사니까 이 뒤에 그냥 have 동사 원형 형태가 와도 되고, 이렇게 투부 정사 형태가 와도 돼. 자, 다음. 그랬더니, do you think it's possible for me? 자, 너는 그게 나에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Of course, it'll be difficult in the beginning. 자, 그거는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But 그러나, I believe that you can do it. 자, 나는 믿는다. 요태 이하만큼을 믿는다. 즉, 너도 할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Soon, you'll be comfortable around people you don't know well. 곧 너는 comfortable, 즉 편안해질 거야. 사람들 주변에서 편안해질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You don't know well. 잘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서 편안해질 거야. I'm trying starting today. 나는 시작해 볼게. 오늘부터 시작해 볼게. 노력해 볼게. 그 말이 되겠지. 자, good for you. 좋아. Remember, there are lots of cool students who want to be your friends. 자,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요 문장을 기억해라. 봤더니, 자, 열라 많은 멋진 친구들이 있다. 근데 친구들은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 후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즉, 너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 멋진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remember, 기억해라. 그런 내용이었네. 자, 다음. 자, 여기 이 다음 문장은 기본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핵심 내용 요거 외워두면 좋겠다.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s is important. 자, 해서 이 기본 개념을 understanding 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요 내용이니까 한번 봐보자. 자, Hi, Bora. You look a little tired and worried. 야, 너좀 a little, 약간 조금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좀 걱정스러워 보인다. 그랬더니 I am. 그래, 맞아. I am a little tired and worried. 요 말이 되겠지. I'm stayed up late doing my math homework. 자, 나는 stay up late 하면 이제 늦게까지 깨어 있다야.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자, 뭐 하면서? 나의 수학 숙제를 하면서 말이야. Do you have any tips to help me get better at math? 자, 너는 어떤 팁이 있니? 조언이 있니? 뭐 어떤 팁? 나를 좀 get better, 좀 나아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팁이 좀 있을까? 수학에서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어. 그지? 팁에 대한 설명. Well, understanding math concepts and solving easy problems first are important. 자, 얘는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래?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것. 이것은 are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자, easy problems, they all seem difficult. 아, that's the same. 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수학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쉬운 문제, 여기서 they는 이 problems, 문제들, 그 easy problems, 이거를 의미해서, 야, 쉬운 문제? 야, 그것들은 모두 어려워 보이는데, 나에게는.
자, I'll help you choose these ones. 자, 내가 도와줄게. 너가 고르도록 도와줄게. 지금 help 다음에 여기 to 와도 된다고 얘기했지. 자, easy ones. 여기서 이 ones는 뭘 의미해? 요 부정대명사는 이 problems. 요거를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once you solve them, I'll ask you how you did them. 자, 일단 너가 그것들을 풀면 여기서 them은 뭘 의미하겠어? 요 once. 아까 once는 뭐였어? 요 problems. 그치, 그치? Easy problems. 자, 먼저 너가 그거 일단 풀면 나는 물어볼 거야. 너에게 뭘 물어볼 거야? 지금 사형식 문장이니까 간접 의문, 아, 간접 목적어 다음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형태가 나온 거네. 그래서 어떻게 너가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마찬가지로 easy problems가 되겠고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즉요 did가 가리키는 건 여기 지금 화면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풀었는지를 묻는다고 했으니까 solved 얘를 대신 쓴 대동사가 되겠네. 자, 그러면서 you'll need to explain what you did. 자, 너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지금 왓절이 온 거고. 그래서 너가 했던 것을, 즉 너가 풀었던 것을, 즉 you did도 solved. 요거를 대신 해준 대동사가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간접 의문문 온거 별표해 두고 여기 왓절 온거 별표해 두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explain why 설명해야 한다고 왜? 자, if you can explain them, it means you understand the basic concept. 자, 만약에 너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여기서 말한 그것들도 쉬운 문제들이고 그건 의미한다. 무엇을 이만큼을 의미한다. 즉, 너가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는 걸 의미한다. I believe that you'll then be able to solve other problems. 자, 나는 믿는다. 요 대, 이하를 믿는다. 즉, 너가 then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풀수 있을 것이다. 뭐 하를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수 있을 거다라고 나는 믿어. That makes sense.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자, make sense 하면 이해가 되다 또는 이치에 맞다잖아. 그래서 이해가 되네. 나는 진짜 풀수 있을 거야. 뭐래? 난 진짜 use 사용할 수 있을 거야. 활용할 수 있을 거야. 너의 도움을.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자, 어떤 것이 있니?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니? 이거. 자, 그랬더니 Yes, there is. 있어. As you know. 너가 알듯이 English is my weakness. 영어는 나의 약점이야. 그랬더니 Don't worry. I'll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We are lucky we can help each other. 자,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린 다행이야.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다면 여기에는 서로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다음. Clear. 자, why don't we take a break? 자, why don't you 하면 너뭐 하는 게 어때? 그럼 why don't we 하면 우리 같이 뭐 하는 게 어때? 이 의미지, 그치? 그래서 또는 what about taking a break?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how about taking a break? 이렇게 써도 되고 taking a break. 자, 그래서 잠깐 쉬는 건 어때? 우리 그랬더니 그러면서 we've been working on our project for more than 2 hours. 자, 우리는 작업해왔어. 현재 완료 진행형 썼고, 자, 프로젝트를 얼마 동안, for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뭐 많은 동안이지, more than은 뭐뭐 이상. 그래서 2시간 이상 동안, I'd like to 또는 I'd love to, but we still have a lot of to do. We still have a lot to do. 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여전히. 자, I think we should finish our project first. 자, 내 생각에 우리는 뭐 해야 할것 같아? 끝내야 할것 같아. 우리의 프로젝트를 먼저 좀 끝내놔야 할것 같아. Did you know that taking a break helps with your concentration? 자, 너는 알고 있니? 뭐를?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돕는다. 너의 concentration, 이 집중에 돕는다. 그랬더니 how? 어떻게? A study break allows you to stop using your brain for a while. 자, study break 하면 이제 뭐 공부를 break 잠깐 이렇게 멈춤 이거니까 쉬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쉬는 시간은 allow 하게 하다. 뭐 너를 멈추도록 하게 한다라고 해서 얘는 지금 오형식 문장인데 여기서 한 가지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 stop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즉 얘는 지금 개념이 좀 반대 개념이거든. stop eating 그러면 먹는 것을 멈추는 거고 stop to eat 하면 이제 먹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뭔가 많이 다르지겠지. 자, 그래서 너의 뇌를 잠깐 동안 사용하는 것을 멈추게 해준다 그 말이고, 자, this break can refresh your brain, so you're ready to start working again with new energy. 자, 이 휴식은 말이야, 너를 refresh하게 해준대, 너의 그 뇌를. So 그래서 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준비를 시켜주더라, 새로운 에너지로. 자, 그때 really? In that case, let's take a short break and do some stretching exercises. 자, 진짜 그런 경우라면 여기서 말한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 요 위에 이 문장의 경우라면 자, 짧은 휴식을 갖자.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보자. 자, let's do it. 자, 한번 해봐. 스트레칭, 짧은 휴식, 스트레칭. 자, 그 다음. 자, 세 번째는 감정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처음엔 upset, 뭔가 좀 속상하고 좀 화가 나고 그래. 그러다가 relieved, 이제 다시 좀 완화되는, 다시 편안해지는 이런 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 한번 볼까? 자, 민준, you ran a good race. 너잘 달렸어. Although you came in second, you ran really well. 자, 비록 너가 2등 했지만 you can really well 너아너 you ran 너 진짜 잘 달렸어. Thanks, but I'm not very happy about it. 자, 나는 좀 마음에 들진 않아.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 You probably didn't see it, but Seiyun, the first place winner, broke a rule during the race. 자, 너는 아마 못 봤을 거야, 그것을. 근데 여기 지금 그게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그러나 세윤이가, 즉, 이렇게 컴마 나오면, 보충 설명이지. 세윤이는 세윤인데 어떤 세윤이? 1등한 세윤이가 broke a rule. 자, 그 규칙을 어겼어. 그 경주하는 동안에. 그럴 때, really? What did it do? 그가 뭘 했는데, He didn't stay in his lane and stepped over into mine. 자, 그가 그의 레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쪽으로 넘어왔어. 즉 이제 레인 그 레인을 이렇게 over 이렇게 넘어왔대. 반칙했다 그 말이지. 규칙을 어겼다. 여기서 mine은 소유대명사는 my lane 요거를 이제 대신 쓴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그걸 못 봤겠지만, 즉,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겠어? 규칙을 어겼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즉, 뭐, stepped over into mine. My lane. 내 레인으로 넘어왔다. 이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규칙을 어겼던 것. 요거 한 가지 봐봐. 원래 규칙을 어기는 것, 그러면 breaking a rule. 이렇게 하거든? 규칙을 어기는 것. 근데 지금 얘는 규칙을 어겼던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동명사도, 요 동명사도 이런 식으로 과거의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데, 이 동명사는 과거의 뉘앙스를 풍길 때는 having pp 이렇게 쓰면 돼. 즉, having broken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그 어긴 거는 내 레인으로 넘어온 것이잖아, 그치? 그러면 내 레인으로 넘어온 것,
넘어왔던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우선 step over에서 stepping over 나의 것으로 넘어오는 것 stepping over에서 넘어왔던 것 이렇게 하려면 having stepped ov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요것도 하나 더 적어 놔. 그래서 having 그다음 stepped over into my lan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요것도 알아두고. Do you think he did it on purpose? 너는 생각하니 그가 그것을 했다고? 즉 요거 규칙 어기거나 아니면 레인 넘어온 거 했다고? On purpose 하면 고의로. 잘 봐두고, 요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니 요거 잘 봐두고. 자,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진 않아. It happened so fast. 순식간에 벌어졌거든. I think you should report him to our teacher. 우리의 선생님에게 너는 이렇게 report 보고해야 해. 즉 꼰질러야 한다고 생각해. 자, 이 다음에서 잘 봐봐. 지금 요 대명사가 이 힘이 가리키는 건 세윤이고, 그치?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 그래서 요 대명사가 세윤이하고 선생님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요뭐 무엇을 지칭하는지 한번 잘 구별 지으면서 봐두자. I did, he said. Since the race was recorded, he would take a look at it. 했지. 즉뭐 했지? Reported him to my teacher. 이렇게. 그래서 쌤에게 글을 보고했지. 그러면서 he said 그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he는 이제 선생님이고 경주가 녹화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스인 거고 되었기 때문에 그는 즉 쌤은 볼 거다 그것을 볼 거다 즉 녹화본을 볼 거다. 자, he also said if Seon broke a rule, he would have to give up first place. 자, 그 쌤은 또한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세훈이가 규칙을 어겼다면 여기서 he는 세훈이가 돼. 그래서 세훈이는 would have to give up 포기하다 또는 내어주다거든. 그래서 내주어야 할 거야. 뭐 1등을. 자, 그러면서 that's good to know. 다행이네. I'm sure you're relieved after talking to the teacher. 자, 나는 생각해. 뭐? 야, 너가 이제 후련하다고 생각해. 자, 뭐한 후에? 선생님한테 말한 후에 말이야. 자, 그러면서 Yes, I do feel much better. And I did my best. That's what counts. 자, 나 여기서 do는 뭐냐면 I feel much better. 지금 요걸 표현하고 싶었어. 더 좋아. 더 좋고 기분이 더 좋아졌어. 근데 진짜 좋아졌어. 기분이. 그래서 요 동사를 강조한 거. 즉 동사를 강조할 때는 동사 앞에 do나 아니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does나 아니면 시제가 과거일 때 did를 쓰면 돼. 예를 들면 I liked you. 나는 너를 좋아했었어. 근데 난 너를 진짜 좋아했었어. 이렇게 liked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시제가 과거니까 I did. 그 다음 like you. 요렇게 강조할 수 있어. 동사를. 자, 그 다음에 요 much는 뭐냐면 요 better. good의 비교급 표현이 이제 better잖아. 그치? 근데 이 비교급 앞에다가 더 좋은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much이나 even이나 still이나 far, a lot 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넣어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예를 들면 pretty 예쁜, prettier 더 예쁜. 근데 훨씬 더 예쁜 그러면 even prettier 또는 still pretti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and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자, 요거 중요 표현이니까 하나 알아두고 that's what counts. 그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count가 세다 이 count도 있지만 중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 그다음에 count punch라고 해서 완전 중요한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그런. 자, 다음 you're right. 맞아. There's no satisfaction in winning if it doesn't come fairly. 자, 이길 때 만족감은 없어.
만약에 뭐 fairly 공정하게 doesn't come 온게 아니라면, 즉 공정하게 된게 아니라면 만족감은 이길 때 만족감은 없어라고 얘기를 했고. 자, 다음 Brian, look over there. 야, 저기 over there. 저기 좀 봐봐. There's Daniel, the best player of our class in yesterday's soccer match. 자, 다니엘이 있다. 근데 컴마 다니엘이 어떤 애야? 봤더니 우리 반 최고의 선수. 어제 축구 시합에서. Oh yeah, wasn't that an exciting game? 자, 그 시합 열라 흥미로운 게임 아니었니? 그랬더니 yes, it was. 그랬지. I can't forget that winning goal. 자,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뭐그 결승골을 잊을 수가 없다. 자, neither can I. 나도 그래. 여기서 neither 하면은 뭐뭐도 아니다지. A도 B도 아니다. 즉, 얘가 지금 위에서 잊을 수 없다라고 부정으로 얘기해서 나도 잊을 수 없어라는 표현으로 neither can I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요거 별표 쳐놓고, 자, 다음 요거 잘 봐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별표하고, 자, with less than a minute left to play. 자, Daniel shoot the ball into the goal. 자, 지금 요 혹시 그 with 분사구문, 여기 컨버세이션에서 이걸 이런 것도 해야 되나? with 분사구문이라고 with 다음에 이제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ng라든지 현재분사라든지 PP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전명구가 나와가지고 명사가 뭐뭐 하면서 명사가 뭐뭐 된 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명사가 요만큼이야. 자, 근데 1분 이하가 어떻게 됐어? 1분 이하가 남겨지지. 그래서 여기 지금 PP 형태 온 거야. 그래서 근데 to play 경기할 그 진행할 그런 1분도 안 남겨져진 채로, 그러니까 끝나기 1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대니얼이 이제 골을 넣었다. 자, 그랬더니 yes, the goalkeeper was shocked, but we were thrilled. 자, 골키퍼는 충격을 받았고 그러나 우리는 열광을 했다. 라고 해서 요 표현도 잘 봐두고. Right, Daniel was great, but I think you should remember that without John's assist, the goal wouldn't have happened. 자, 다니엘은 훌륭했어. 그러나 내 생각에 너는 기억해줘야 돼. 누구를? 이 존의 어시스트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골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기억해줘야 해. 그래서 이제 존이 어시스트 해줘서 이 다니엘이 슛을 넣을 수 있었구나. 요거였는데 여기서도 얘도 그냥 짚고 넘어가자. 자, 얘 without 이제 가정법 중에 말이야. without이 뭐뭐가 없이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가정법의 의미로 쓰인 거거든. 즉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자, 근데 우리 왜그 가정법을 할때 말이야. if 그다음 주어 그다음 과거 동사 컴마 그다음 메인 주절에 주어 그다음 would, could, might 요런 애들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 가정법에 또 if 주어 had pp 그다음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might 나오고 have pp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두 형태는 꼭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 위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가 지금 if절에 과거동사가 쓰였지만 해석은 현재로 해석하면 돼. 즉, 어떨 때 쓰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를 가정할 때는 요 위의 형태로 쓰면 돼. 즉, 내가 만약에 너라면 그러면 if I we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하지만 지금 상태를 가정할 때는 요 위에를 쓴다.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요 밑에 형태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과거 상태를 가정하는 거야. 즉, 내가 만약에 너였었었었더라면,
뭐 차를 살수 있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과거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잖아. 요럴 때는 이 형태를 쓰는 거야. 그래서 if I had been you, 내가 만약에 너였었었다면 이런 식으로 쓸때 had a PP 그 다음에 주어 다음 would, could, might, have a PP. 그러면 얘가 지금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다면 이둘중 하나일 거 아니니, 그지? 근데 얘가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뒷구조를 보면 되는데 뒷구조에 이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왔는지 아니면 have PP에 나왔는지 보면 되는데 얘는 wouldn't have happened 해서 have PP 버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해석을 과거처럼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존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얘를 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before A, 즉 before John's assist 얘랑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그 다음 John's assist 얘랑 또는 if를 생략하고 이렇게 도치 현상이 벌어져서 had it not been for A 이렇게 J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혹시 몰라서 얘도 만약에 존의 도움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이런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는 뭐랑 바꿔 쓸수 있냐면 but for J의 도움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J 이런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were it not for AJ 요령도 바꿔 쓸수 있어. 요거 그냥 차분하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해 놓고 넘어가자. 라고 얘기하면서 지워버렸네. 자, I agree. He broke through the defense and passed the ball straight to Daniel. 맞아. 동의해. 조니. 여기서 he가 가리키는 게 이제 조니고 조니 수비를 뚫고 패스해 줬어, 공을. 누구에게? straight 곧바로 Daniel에게. What a pass. 열나 멋져. 멋진 패스야. Hey, John is over there too. 존도 저기 있네. I'm so proud of them. 나는 그들이 열나 자랑스러워.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Daniel하고 John이 되겠고. I think we should go and tell them they played a great game. 내 생각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좋겠어? 가서 그들에게 멋진 게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끝났네. 자, 다음. Greg, do you have a minute? 너 시간 있니? Sure, what's up? Harim. 자, 무슨 일이야, Harim아? 그랬더니, I need to talk to you about a member of our science project group who doesn't do her share of the work. 자, 나는 너에게 연락 꼰질르고 싶어. 뭐에 대해서? 우리 그 과학 프로젝트 그룹의 a member, 한 멤버에 대해서 말이야. 근데 요 후가 이한 멤버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어. 요거 지금 요 앞에 있는 그룹, 프로젝트 그룹,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요한 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후야.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요한 멤버는 한 멤버인데 그의 share of the work, 그의 일의 share, 그 몫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하지 않는 part, her part, 그녀의 그 part를 몫을 하지 않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They're really a problem when you're doing a group project. 그거 연락 문제야. 뭐할 때? 너가 그룹 프로젝트를 할때 말이야. 자, she doesn't complete the assigned work and often misses our meetings. 자, 그녀는 완수하지 않아. 뭐 할당된 일을. 즉, 그녀의 share, 몫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할당된 일을 하지 않고 종종 뭐 미팅도 미스 참석하지 않아 그냥 놓쳐버려. We really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우리는 진짜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해. Take action.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될것 같아. Have you tried to talk to her? 그녀에게 말해본 적 있니? 그랬더니 We have. We have. 우리는 말해봤지. We have tried to talk to her. 말해본 적 있어. But it hasn't helped. 근데 도움은 안 됐어. Before asking the teacher to take her out of the group,
have a heart to heart talk with her. 자, 뭐 하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쌤에게 뭘 요청하기 전에, take out of something. 여기에서 이제 take, 이렇게, 빼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자, have a heart to heart talk. 얘는 터놓고 이야기하다 하거든. 그래서, 마음을 이제 터놓고 얘기하다. 그녀에게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봐. 말이 안 먹힐 것 같은데. Thanks for your advice. 조언 고마워. 하지만, I think, it doesn't work.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자, Hi, John. What are you looking at? 너뭐 보고 있는 중이니? Hi, 찬호. 그러면서, this is a list of after-school activities at our school. 자, 이것은 방과 후 활동들의 어떤 한 목록이야, 우리 학교에.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basketball class.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농구 수업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 중이야. 자, Oh, really? I'd love to do an after-school activity. 자, 나도 하고 싶다, 방과 후 활동. 자, It's better than going home and doing nothing. 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뭐보다? 요것보다. 즉, 뭐, 집에 가서 그냥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요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 I agree. Luckily, our school has many activities we can do after school. 자, 다행히도 우리 학교는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대. 뭐 어떤 활동들이야? 이 활동들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고, 즉 우리가 방과 후에 할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 거. 그게 참 luckily 다행이네. 자, wow, there are a lot of classes I can join. 자, 내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수업들이 있네. 자, it's hard to choose only one. 자, 여기서 is 가리키는 거, is은 가주어, 요게 진주어. 그래서 오직 한 개를 고르는 거, 그것은 hard, 어렵다. 자, take a time. 자, 천천히 해. 너만의 시간을 좀 가져봐. 좀 천천히 해. You should make sure it fits your interest best. 자, 너는 make sure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또는 뭐 명심하다 또뭐 이런 의미니까 너는 반드시 좀 이렇게 해야 해. 즉, 뭐 해야 하냐면 이, 확왜 넘겼어?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그 활동이거든. 한 가지 이거 딱 고르는 거 활동. 이것이 your interest 너의 그 관심 흥미 있잖아. 흥미하고 best 가장 fit 이렇게 잘딱 맞는 거 이런 걸 해야 해. 자, well, this one might work for me then. 아, 그러면 말이야 이것이 this one 이거 하나가 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즉, 잘 맞을 것 같아. 이 의미고. A baseball class? 야구 수업? Yes, I think I'll join that class. 나는 가입할 거야. That class. 그 수업에. 여기서 그 수업은 뭐? 야구 수업.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애는 농구 수업 했었었나? 농구 수업에 가입하려 했던 애가 이제 join이고, 맞지? 자, 그 다음. 자, 조금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자. 자, Hello everyone. I'm Mark Evans. 나는 그 마크 이반이야.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자, 컴마 나오고 보충 설명 나왔지? 학생의 President, 회장. The school festival is coming up. 학교 축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We have invited ou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as well as teachers and students from neighboring schools. 자, 이 학, 아니, 우리는 초대했어. 우리의 부모님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어. As well as 하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지, 그치? 자, 근데 누구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어디에 그 네이버링 하면 이제 이웃댐 즉 인근에 있는 그러한 학교의 그런 쌤들하고 학생들도 이제 초대했다. 여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As well as는 몸뿐만 아니라 몸도잖아. 즉 사과뿐만 아니라 배도.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둘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과뿐만 아니라 배도. 그러면 나는 사과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였거든. 그래서 이런 강조점이 있어. 이 as well as는 강조점이 앞에 있어.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as well as는 not only a but also be랑 바꿔 쓸수 있지.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e에서 이 구문에서는 강조점은 b에 있어. 뒤에 있고 as well as는 앞에 있어. 이 이야기인즉슨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얘를 as well as로 아니 as well as 구문이 쓰여 있는 걸 not only but also로 바꿔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강조점에 있는 애를 not only a but also b 자리에 보내면 돼. 즉 we have invited not only 다음 얘를 쓰는 거지. teachers and student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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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ut also 그다음 parents and local residents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 여기 hour 빠져있네. 자, 여튼 이렇게 쓰면 돼. So, to make it a success, I think we should all help out. 자, 그래서 말이야. 여기서 이 시가 리키는 건 school festival이거든. 그래서 이 축제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에 우리는 아, 모두가 help out, 도와야 해. If you have time, please volunteer for the festival. 자, 만약에 너가 시간이 있으면 자원봉사해라. 이 축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글은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위한 글이었네. 자, you volunteer는 자원봉사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volunteers 명사로 나왔지, 그치? Will help out with tasks such as handing out festival programs, guiding visitors, and picking up waste after the event. 자, 이 봉사자들이 도울 거야. 업무들로 도울 거야. such as 예를 들어서 다음 지금 얘 동명사 and 동명사가 나온 거고 handout 하면 뭔가 이렇게 배포하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배포하기, 그다음에 방문객들 안내하기, 그리고 행사 후에 쓰레기 줍기. 요런 것들 업무들이 있다. 자, we'll have a volunteers meeting at this student hall this Friday at 2 p.m. 자, 우리는 가질 예정이야. 모임을 가질 예정이야. 학생회관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2시에. We hope many of you will come.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 Thank you. 했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요 마지막 지문 내용 순서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뭐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한번 봐. 주의 깊게 한번 받으자. 자, 마지막. Please concentrate on it. 자, we all have friends who have problems and we can help by giving them advice. 자, 우리 모두는 말이야. 여기에서 글은 현명하게, 아씨, 이거 이렇게 앞뒤 말하는 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 글의 초점은 뭐냐면 현명하게 조언하는 방법이야. 조언 물론 좋지, 그치? 근데 어떻게 현명하게 조언하는 것인가? 요이 내용인데 얘는 얘는 말이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냐면, 함께 우선 옆에 있어 주래.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해 주래. 그래서, 야, 너 문제점이 뭔데? 이렇게 말을 좀 걸어 보래. 근데 대신에 주의할 점은, 미리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줘야 돼. 그래서, 야, 너왜 그랬니?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런 식의 말을 피하고, 웬만하면, 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거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너를 지지해, 믿어. 이런 식으로 지지해줘. 그러면서 들어라, 물어라, 그리고 격려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어.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우리는 도울 수 있어.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그들에게 조언을 주므로써 말이야. However, we should be careful with giving advice. 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뭐, 조언하는데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 자, here's how you can help your friends who need a little advice. 자, 여기에 어떻게 너가 도울 수 있는지. 얘는 지금 간접 의문문이 나왔지, 그치? 너의 친구들을.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주격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고, 즉, a little, 조금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가 있다. 자, 그러면서, giving great advice starts with just being there for them. 자, 그래서, 훌륭한 조언을 주는 것은 뭐와 함께 시작하더라? 그냥 그저 being there, 거기에 있어주는 것. 요것으로 시작을 하더라.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시작하더라. 자, I think you should let them know you're there to listen to everything they need to say. 자, 내 생각에 말이야. 너는 뭐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근데, 즉, 그들이, 여기서 친구들이 let know, 알게끔 해줘야 돼. 친구들이 알게끔 해줘야 돼. 뭘 알게끔 해줘야 돼? 야, 너가 있어. 들으려고 있어. 듣기 위해서. 모든 걸 듣기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걸 그들이, 즉, 친구들이 알도록 해야 해. 근데 모든 건, 어떤 모든 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나는 듣기 위해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기해도 좋아. 이런 식의 이거를 친구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자, have them tell you their problems repeatedly.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you have 이 명령문이 나왔는데 요 명령문에서 특히나 또요 have가 사역동사로 쓰였네. 그래서 목적어 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그들이 말하도록 시켜라. 이런 문장이야. 너에게 뭐를 문제점들을 repeatedly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켜라. 자, by doing this, they feel like they can change how they feel.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말을 자꾸 문제점을 말하도록 이렇게 하게 시킴으로써 그 친구들은 느낀다. 마치 모인 것처럼 느낀다. 그 친구들이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느낀다. 뭐,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느끼게 만든다. 즉,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어떡하지? 절망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상황을 계속 말하게 함으로써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절망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꿀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해주더라. 자, next, avoid judging. 자, 판단하는 걸 피해라. 자, when someone comes to you for help, they already feel pretty bad. 자, 그냥 미리 판단하는 걸 피해라. 자, 어떤 이가 너에게 도움을 위해서 이제 너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그들은 이미 pretty bad. 여기서 pretty는 꽤, 매우 이런 의미지, 그치? 그래서 기분이 열나 안 좋을 거야. Avoid saying you shouldn't have done that. 자, 피해라 말하는 걸.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고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를 들면 걔 때문에 열나 짜증나, 써.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네가 잘못했겠지. 이런 식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말하는 걸 피해라. 뭐, should have done, should have PP 하면, 뭐뭐 해야 했는데. 이런 후회의 뉘앙스잖아. 그럼 shouldn't have done,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요거. 야, 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말하는 거 피해란 이야기야. Or 또는 Why didn't you do that? 너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피해라. Try something like Why don't you consider doing this? 한번 이렇게 해봐라. 어떻게? 자, Why don't you? 하면 뭐뭐 하는 건 어때? 즉, 이렇게 하는 거 consider.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래. Then offer your support. 그리고 나서 너의 support, 지지, 지원을 offer, 이렇게 제공해라. Your friends don't expect you to solve their problems. 자, 친구들은 말이야, 사실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야.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야. Simply listen actively
ask caring questions and offer encouragement. 자, 그냥 단순히 그냥 적극적으로 들어줘. 그리고 물어. 배려 있는 질문을 물어. 아까 요 배려 있는 질문이라는 건 뭐였어? 요거겠지 뭐. 그치?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거. 그리고 격려를 또 해줘라. 말해야 되지. 자, I believe that your friends usually know what's right with them. 자, 나는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의 친구는 보통 알고 있어. 뭐가 옳은지.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올바른지는 걔네들은 알고 있거든. A friend is someone who can see the truth and pain in his or her friends. 자, 친구는 말이야, someone,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 그리고 또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녀의 친구들의. 그 친구들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쟤는 정말 이거는 진실이고, 얘는, 아니, 이거는 쟤참 어려워할 텐데, 이런 걸 아는 게 친구다. 그 말이 되겠지. So let your friends know that you understand them. 그러니까 너의 친구가 알게 해줘라. 얘도 지금 사역동사지, 그치? 뭘 알게 해줘라? 야, 너가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게끔 해줘라. 그 말이 되겠네. 자, 고생했다. 끝 맞지? 여기까지. 자, 고생했어.